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이모가 직접 쓰고 읽어주는 창작 동화를 시작합니다. 출발! 코로나야 저리 가! 어느 마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 바이러스의 이름은 코로나. 엄마 바이러스는 코로미. 아들 바이러스는 코로봉. 딸 바이러스는 코로롱이었어요. 아빠 바이러스 코로나가 말했어요. 뿡뿌르뿡뿡뿡뿡뿡! 우리는 세계 최고 고약한 바이러스 가족. 얘들아, 심심한데 슬슬 세상으로 나가볼까? 우와, 신난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빨리 가요, 빨리. 여보, 어디부터 가면 좋겠어요? 어디 보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여기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나라. 그거 좋겠구만. 자, 우리 가족이 한번 뜨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 신나게 장난을 한번 쳐보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은 박쥐를 타고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시장에서 채소도 사고 고기도 사고 새로 나온 신발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빠 코로나는 한 남자의 손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이 남자가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비자 코로나는 이 남자의 몸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잠시 후 이 남자는 열이 펄펄 나더니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침방울이 바바바박 튀었어요. 그 침방울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의 콧속으로, 빵을 사러 왔던 이웃집 아저씨의 손에 묻어 아저씨의 몸속으로도 들어갔어요. 이윽고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아프기 시작하자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갑자기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모두 증상이 비슷합니다. 심상치 않은 전염병이에요. 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호복을 입으세요. 더 이상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네, 선생님! 네, 네, 네! 코로나 가족들은 다시 모여 가족 회의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좀 괴롭혀볼까나? 오이, 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따라 세계 여행 좀 해보자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빠 코로나는 한국으로, 엄마 코로미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유럽으로, 아들 코로봉은 미국으로, 딸 코로롱은 인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빠 코로나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 이게 뭐야? 다들 얼굴에 쓰고 있는 저 하얀 건 마스크.
이런, 저런 걸 쓰고 있으면 우리가 마구 튈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거야. 아빠 코로나가 한 아주머니의 손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악수해라, 악수. 아니면 손잡이에. 여기저기 만져, 만져, 만져. 그렇지. 우리 코로나 친구들의 마구마구 퍼지게. 아주머니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물빈으로 손을 싹싹 씻는 게 아니겠어요? 으아, 안 돼! 아, 그럼 나 죽는다고! 안 돼, 안 돼! 아빠 코로나는 물비누와 함께 하수구로 사라졌지만 수많은 친구 바이러스들은 아직도 손잡이에 남아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엄마 바이러스 코로미가 드디어 공항에 내렸어요. Bonjour! 멋진 문화의 도시 유럽의 향기. 자,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어디 손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코랑 입 만지는 사람 어딨어? 저기 있다. 엄마 바이러스 코로미는 한 할머니의 손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그 손으로 빵도 뜯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이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로 했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빨리 낫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어요. 이윽고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당분간 국경 간의 이동, 여행을 금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시설은 모두 문을 닫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어요.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났어요.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자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수출과 수입도 줄어서 세계의 경제는 더욱 나빠졌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어느 마을에서 한 어린이 마법사가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어린이 신문을 읽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내 이름은 왕백신. 이제 드디어 내가 활약할 때가 온 거야. 신기한 어린이 마법사 왕백신은 곧장 자기 집에 있는 실험실로 달려갔어요. 내 이름처럼 코로나를 다 잡을 수 있는 백신 제조에 들어간다. 아자아자 화이팅! 하얀 과학자 가운을 입은 백신이는 커다란 비커를 가져왔어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녹인 장미향 오일 두 방울. 똑똑. 환경 파괴를 멈추게 할 양심 물방울 다섯 방울. 도도도도동. 마스크와 손 씻기 철저한 개인 위생 파우더 20g.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파랑새 눈곱 한 개를 넣고 잘 저어준다.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가열한 다음
마지막으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맛있게 밥을 먹는 강아지의 방귀가스 한번 뿡 넣어주면 완성! 코로나 폐대기 백신 탄생! 왕백신이 만든 코로나 백신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변종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위협했지만 왕백신 어린이는 밤을 새워가며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백신을 만들었어요. 한편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엄마 코로미는 한 아이의 손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아가야, 열도 좀 나고 기침 나게 해줄까? 그런데 이 어린이는 현관 앞에 놓인 손세정제를 손바닥에 꾹 짜더니 손을 싹싹 문질렀어요. 끼야! 안 돼! 하지 마! 코롬이 죽네! 살려줘! 으아!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아들 바이러스 코로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역팀이 강력한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자 코로봉은 으악! 살려줘! 하며 사라졌어요. 인도로 여행을 떠난 딸 코로롱은 한 꼬마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생긴 꼬마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흐물흐물 힘이 없어진 코로롱은 깨꼬닥 하고 죽었대요. 왕백신 어린이는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서 최연소 박사님도 되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지요. 왕백신 박사는 노벨상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자연을 사랑할 때 비로소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의사 선생님과 모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서로서로 조심하고 노력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힘들고 속상하지만 씩씩하고 건강하게 용기 내세요. 포스트 코로나 파이팅! 퍼스트 코리아 파이팅!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오늘은 감자공주 이모가 직접 쓰고 읽어주는 이야기 코로나야 저리 가를 들어봤어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우리 모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감자공주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신나는 동화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조용조용 코 잠자기 전에는 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채널을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